김대준이 준비합니다. 흘러나갔네요. 뒤쪽에서 오른발로 올려 준비합니다. 1대0 FC 목포 선제 득점의 주인공 장한영입니다. 자, 지금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한 차례 이루어졌고, 자 지금 이 김성진 선수로 보이는데요. 아, 김성진 선수군요. 자, 이렇게 역시 좋은 킥력을 가진 박선용 선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공을 잘 보내줬고, 지금 맨투맨 수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지금 프리헤더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. 네, 폭풍 돌파 시도 잘 막아냈던 목포입니다. 오늘 양 팀의 수비수들의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박선용 네, 찔러줬습니다. 박선 쪽 대별로 2대0 FC 목포 추가 득점의 주인공 장한영입니다. 자, 확실하게 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고, 이 굉장히 각이 없었지만 골키퍼 머리 위를 노리는 그런 멋있는 슈팅이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. 또 왼쪽에 수쪽으로 우세하기 때문에요. 오른발로 올려줍니다. 헤더! 슈퍼 세이브! 흘러나온 볼! 안녕하세요! 득점! 창원 신청축구단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양준범입니다. 자, 지금 그 전에 김민규 선수 헤딩이 굉장히 좋았고, 자 그 이후에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, 그리고 양준모 선수의 박스 안 침투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. 이연성의 크로스 헤더 잘 돌려놨습니다. 흘러나온 볼 양준모가 밀어넣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양준모가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. 볼 있어요. 있는데요. 자, 네. 어, 측면 연결. 자, 장한영. 가운데서 왼발. 아! FC 목포의 세 번째 득점. 오늘 경기 멀티골 장한영입니다. 자, 오늘 경기에서 이 장한영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갔고, 역시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이승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깔끔한 득점, 달아나는 팀의 세 번째 득점포를 연결.